안녕하십니까. 논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두수 AB가 있다고 치고, 이제 AM이라는 것은 이제 맥스를 얘기합니다. 보통. 맥스, MAX. 이제 큰 수,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맥스라고 안 쓰고, 이걸 빼버리고 그냥 M이라고 쓰면서, 약속을 정의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 이 AB 두수를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그럼 절대값은 뭐냐? 절대값. 절대값 A는 이렇게 0을 중심으로, 이게 플러스 A가, 이게 0을 중심으로, 0을 중심으로 플러스 A나 이쪽으로 가면 반대편 마이너스 A죠. 이렇게 둘 다, 부호를 떼고 이 거리는 같죠. 이 거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수로 표시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A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A라고 쓰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0보다 작은 음수인 경우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더 붙여서 A를 내야 요 속안에 있는 마이너스하고 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절대값은 거리니까 숫자만 거리니까 숫자만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숫자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A하고 B의 숫자를 계산했을 때 부호를 떼고 이거 보죠. 떼고 A가 크거나 여기 크다 나오죠. A가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로 계산할 때는 A라고 써라. 절대값 A 값 써라. 양수 숫자만 써라. 그런데 B가 절대값 숫자를 뺐을 때 숫자만 비교했을 때 요건 뭐라고요? 숫자만 비교했을 때 부호는 떼고 숫자만 거리. 왜? 거리니까. 숫자만 비교했을 때, 자, A가 크거나 같을 때, A가 크거나 혹은 A하고 B하고 숫자가 같을 때는 A하고 B가 숫자가 같을 때는 A하고 B가 같거나 A가 클 때는 A라고 써라 이런 뜻이에요. A라고 써라. 자, 다음에 요거는 근데 B가 크거나 같은 것은 세 가지 경우죠. 이렇게 A가 클때 A가 B보다 이럴 때는 A로 써라. A하고 B하고 같다 그럴 때도 A라고 써라. 자, 그런데 B가 크다 이렇게 될 때는 B라고 써라. 이런 약속. A하고 B하고 숫자만 비교했을 때 B가 클 때는 B라고 써라. B 숫자만 써라. 이건 뭐라고요? 그것도 숫자만 써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요게 A고, 요게 B죠? 자, 숫자만, 이게 부호 띄고, 이거 다 떼어내고, 숫자만 하면 3하고 6이죠? 그러면 B가 크죠? 그럴 때 요것은, 이첫 번째 것은 6이라고 쓰면 됩니다. 6. 그 다음에 빼기. 자, 5하고 2인데 숫자만 비교하는 거죠? 5하고 2인데 어떤 숫자가 더 커요? 숫자만 비교하면 이게 크죠? 그러면 이것도 5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입니다. 자, 하나 더 해보면, m, 마이너스 2하고 3, 더하기, m, 마이너스 4하고 4. 이렇게 되면, 자, 보시면, 숫자만 치면 이거 3하고 2죠? 3하고 2면 어떤 게더 커요? 요게 더 크죠? 그러면 요거는 3입니다. 3. 자, 이거는 4하고 4 똑같죠? 그런데, 이거 숫자만 하면 4하고 4 똑같은데, 같죠? 그러면 A라는 숫자만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 3 더하기 4는 7.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M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7이고, 자, 빼기. M이 3과 마이너스 1이라고 치면, 자, 보세요. A하고 B하고 숫자만 비교해보면, 색깔로 해볼까요? 자, 숫자만 비교하면, 요거는 2라는 숫자고, 이게 7이죠? 그럼 이 7이 크죠? 그러면 큰 수인 7만 씁니다. 그러니까 7. 빼기. 이거 3하고 1. 숫자 비교하니까 뭐가 커요? 3이 크죠? 그럼 3입니다. 그래서 7 빼기 4는 4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를 왜 냈느냐 그러면 이 절대값 A는 여기에 숫자만 중요하다. 숫자만 중요하다. 거리. 예.
자, 숫자만 필요하다. 숫자는 거리이기 때문에 거리만 알면 된다. 숫자만 알면 된다. 라는 거니까 절대값 A하고 절대값 B하고 비교할 때, 예, 그쵸? 요 절대값 A는 숫자, 숫자만. 요것도 숫자만. 양수로 해서 어떤 거리가 더, 뭔가 더 큰가만 확정되고, 같을 때는 A로, A가 클 때는 A로, B가 클 때는 B로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약속대로 뭐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거를 질문하고 못 풀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절대값의 개념을 몰랐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M, 이렇게 낯설은, 낯설게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렇게 정의. 정의를 하면 규칙대로, 순서대로, 예, 규칙대로 해야 되는데, 이 정의하는 것들을 규칙대로, 순서대로 하는 게 낯선 경우에 못한 거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A가 B보다 클 때는 A 숫자. A하고 B하고 부호 떼고, 부호 빼고, 부호는 빼고, 부호는 빼고, 숫자만 봤을 때, 예,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빼고, 같을 때는 A, A. 그래서 B가 클 때는 B. B라는 숫자만, 숫자만 쓰는 이렇게 가짓수를 이렇게 나누는 걸 못했기 때문에 발생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라면 요 M으로 약속된 요거를 정하고 그 뒤에 있는 이거를 정한 다음에 이렇게 사칙 연산은 어디든 사니까 이렇게 빼주는 거니까 이렇게 빼주는 거, 요 빼주는 거하고 요 마이너스하고 혼란스러워 해서 이거는 빼기거든요. 단순하게 빼기. 요 절대 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요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입니다. 아, 그죠? 이거 빼기하고 요 마이너스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에는 또 못 풀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답변 드립니다. 네, 둔산동 동화쌤입니다.